비스트와 함께합니다. 다시스는 프로필. 여러분들이 워낙 지금 바쁘고 네. 또 프로필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할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이 자리에서 바로 수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두준 씨부터 가보겠습니다. 예. 178, 66. 자, 바뀐 거 빨리 합시다. 자, 77.12인가 2인가 그래요. 70. 진짜. 아, 77. 너무요? 네, 6회 그냥. 아, 77인데 6회. 6이나 아니야. 6이나. 솔직하게 해. 아, 진짜요? 팬들이 원해, 이거라 6이나. 6이야, 6이야. 팬들은. 아, 77이에요, 진짜로. 네, 76해. 6.9 합시다, 그럼. 6.9? 6.9 해줘. 6.9? 아, 진짜. 아, 진짜. 아는 동생이라 지금 봐주는 거야. 저 진짜 신체 검사 키. 그러면 176.9. 대체 불만 없죠? 아, 예. 많이 손해봐야 돼요, 올리는 데는. 자, 특이사항이 가위바위보의 과학적 법칙 중에 무조건 얘기해 주세요. 어, 진짜요? 아니요. 어, 이거 뭐야? 가위바위보. 묵찌빠는 거의 안 져요. 어, 묵찌빠 안 져요? 예, 거의 안 져요. 진짜요? 예, 한번 해보세요. 근데 솔직히 과학적 법칙은 아니고 자기만의 법칙이 자기만의 법칙인데. 자, 뿜망치 주세요. 그래, 가보자. 가보자. 자, 그럼 제가 먼저 하고 제가 마지막 형도 시간을 저한테도 이렇게 법칙이 있거든요. 자, 이게 초반에 일단 무조건 카드를 잡아야 돼. 가위바위보! 아, 오케이, 좋아. 접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 찌! 어? 어? 아, 뿡. 아, 뿡. 저렇게. 있네. 아니 이게 방송이니까 살살해. 갑시다. 어 있어. 아 이게 가위바위보. 보 보. 어 예. 기선이 있어. 잘하네. 찌. 대범해. 찌. 어 약간 뭉치다는데. 빠. 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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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이게 뭐야? 이거 뭐로 설명할 거야? 이게 무기예요, 뭐예요? 네가 이겼어? 아, 네가 이겼다. 진짜 이기고 싶어서 그래요. 진짜 이기고 싶어. 가위바위보! 찌복! 찌복! 한 번만 찍어주세요. 한 번만. 마지막. 진짜 마지막 진짜. 가위바위보! 복! 빡! 이번에 진짜 맞아야겠다. 세게 때려요. 진짜 안 되네. 진짜. 안 돼. 정신 차려. 아무렇지. 정신 차려. 아무렇지. 찌빠는 정말 고수로워. 경기놀이 신동이었다고요? 신동까지는 아니고요. 누나랑 어렸을 때 너무 많이 같이 공기를 해서 웬만하면 공기도 안 줘요. 작게 하네. 자, 공기 공기. 자, 뿅망치를 걸고. 5년 누가 먼저 내냐입니다. 5년이요? 5년. 가위바위보 해야죠. 가위바위보. 오케이, 저부터 합니다. 5년 내기인가요? 아니, 몇 년까지 하나? 네, 공기는 이렇게 구경해야 돼. 파이팅. 순종을 기해. 전형적인 예, 아버지 공기 스타일이에요. 저 해설로. 아, 그래요? 예. 이기고 싶으니까. 예, 이거 두 개 어떻게 뺄까? 그렇게 뺄까? 아버지 공기. 2단. 예. 진짜 빨리. 3단이야, 이제. 오, 잘 됐다. 놓을 때 잘 원래 세 개 먼저 잡아야 되는데, 반칙인데. 아, 그런 게 어딨어요? 그 동네마다 그게 있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네, 정말. 아, 근데 잘 놓으시네. 아. 잘 놓으시네. 아. 손가락에 살이 쪄가지고. 근데 그 이거 싸움을 하고 싶다. 자. 자. 잘하네. 나 4단까지 가서. 확실히 잘해. 아, 진짜 여성적이다, 되게. 오! 아! 4년. 이거, 근데 이대로 그냥 쭉 나가는 거예요? 네, 이게 다 방송에 나와요. 잘하네. 7년. 7년. 근데 이거 언제까지? 그냥 너 죽을 때까지 해, 그냥. 밥 먹고 올래? 와, 진짜 잘한다.
안 죽을 순 있는데. 이게 진짜 시청자분들 재미없겠다. 네. 아니, 아니야, 팬들은 네, 좋아하지. 어, 야! 아니, 졌어. 92년. 안 돼, 안 돼. 끝났다. 내가 볼 때 아이돌 중에 가장 공기 잘해. 막 물집 가장 잘하고. 이게 다 맞네, 지금. 네, 어, 다 맞네. 자, 뿅망치로 또. 아, 뿅망치 왜요? 네, 제가 졌으니까. 아, 이제 진짜 세게 못 때리겠어요. 아, 괜찮아요. 아니, 뭐 내기하면 안 되겠다. 윤재준 씨하고는 내기하면 안 되겠어. 아, 피스트의 공을력의 중심입니다. 맞습니까? 예. 아, 중심? 권력이라고 표현하시면 거의 뭐 피스트의 히틀러다. 그렇지. 자기는 할 거 다 하고 멤버들 못하게 하고. 무솔린이다 뭐 이런 얘기 해주세요. 어, 요소 분 지금 눈망울이 촉촉히 젖어 있네요. 아, 누구예요? 아예. 이거 이런 식으로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진지해지지 마. 다른 거보다 자기가 웃기려고 의도했는데 친구들이 안 웃었을 때 굉장히 이렇게 주먹이 먼저 리액션을 올라오고. 좀 강요하네? 그렇죠. 자기가 하는 말은 다 웃어야 된다. 그러니까 웃긴 멘트를 하면 되잖아요. 아, 이거 어떡하지? 왜 그랬어요, 동생들한테? 쌈짱이에요? 동생 아니야, 다 친구거든요, 막내 빼고. 네. 아, 동무 빼고 다 친구예요? 네. 네. 아, 근데 이렇게 안 느껴져. 그런데 이렇게 친구들이 기죽어 있을 수 있나? 같은 동년배우 기죽어 있다 그래, 내가? 네. 이봐요, 저 벌써 울기 준영 군 봐요, 지금 다 안 좋고. 어, 저 지금 착한 저 기경님까지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아, 이거 비슷 안 되겠네. 아니, 뭐가 문제? 뭐가 문제야?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준군이. 네. 아, 말해도 되나? 네, 뭘 봐. 말해도 돼. 말해. 편안하게, 편안하게. 편안하게. 요즘 네. 여자가 생겼구나. 액션을 배워요. 액션? 아, 싸움. 네, 액션을 배우는데 네. 이제 그걸 저희한테 써먹어요. 네. 와, 친구인데 왜? 아, 얘도 해요, 저한테. 안 돼, 저 들은 거 와봐요. 자, 그랬구나 한번 갑시다. 그랬구나 뭐요? 네. 쌓인 게 맞네. 쌓인 거를 리드한테 다 얘기해서 그러면 그럼. 두준 군은 그냥 그랬구나라고 다 받아주셔야 돼요. 편안하게 얘기해요. 네. 두준아 기억나니? 아까 촬영하면서 웃지 않았다고 때렸었던 거 기억나니? 우와! 아니 근데 폭력이 몸에 배어 있구나. 무섭다. 그랬구나. 내가 어제 너한테 주짓수 걸린 거 기억나니? 주짓수 걸렸다 그랬어? 와, 와 그랬구나. 어떡해. 어 근데 이게 재밌다. 어, 해, 계속해. 그저께 내가 축구공으로 머리 맞은 거 기억나니? 와! 야, 그냥 다 그랬구나. 와, 윤두준 장난하네. 두 얼굴의 사나이. 그랬구나. 너 저번 주에 나한테 돈 빌린 거 기억나니? 와! 아, 그랬구나 말이야. 그랬구나 말이야. 그랬구나. 혹시 다른 멤버 있으면 또 다른 멤버. 자, 야, 야, 최고야, 최고야. 네. 최고한 분 한가 봐요, 주영 군. 야, 그냥 막말해도 네. 그랬구나. 다 그랬구나 만 해야 돼요. 아,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 자, 야, 주영 군. 준영 군도 뭐 많이 또. 그럼 친구인데. 돈 관계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어. 너. 요새 진짜 안 웃긴 거 알지? 진짜 안 웃긴 거 알지? 그랬구나. 내가 못 웃겼구나. 내가 못 웃겼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예능을 너무 많이 쉰 것 같지? 그랬구나. 담비 이후로 넌 끝났을까? 담비 이후로 넌 끝났을까? 그랬구나. 그랬구나. 내가 담비 이후로 끝났구나. 끝났구나. 그랬구나. 끝났구나. 담비 이후로 내가 끝냈구나. 아, 담비 이후로 자, 기강군도 한번 해. 자, 기강군. 아, 아, 예능하면 또 우리 예능하면 또 기강군이잖아. 오프닝 때 말씀드렸었어, 저처럼. 네. 진짜로 뭐? 다 탈탈탈탈 나왔는데. 쭉쭉 빨아서 다 털어, 다 털어. 이러다 네. 두준이 울면 끝나는 거야. 아니, 울면 끝나는 거야. 울면, 안 울면 계속 가는 거예요. 생각하지 마. 아, 있는 그대로. 우리 두준이 연기한다고 되게 열심히 하는데 어중간한 거 알고 있니? 그랬구나. 난 어중간하구나. 우리 두준이 리더라고 정말 많이 참고 먼저 일찍 일어나고 애들 다 깨우고 그런 거 다 가식인 거. 아야 뭐? 뭐? 알아 모르겠어. 그랬구나. 그랬구나. 내가 가식이었구나. 하지만 두준이 정말 남친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정말 사랑하는 그런 이미지. 다 만들어진 이미지지. 그랬구나, 내가 다 만들어진 이미지구나. 나는 만들어진 애구나. 난 가상인물이구나. 난 아바타구나. 네, 난 그렇구나. 형이다. 준비했지, 이제. 준비했다, 준비했다. 그리고 동훈이... 형이라고 하면 안 돼요. 형이라고 하면 두준아. 말해, 두준아라고 해. 동훈아, 화이팅. 두준아. 게임이니까, 게임이니까. 게임이니까, 예능인데. 2011년에 윤두준이 헤었다. 비슷하면 이기광인 거 알지?
그랬구나. 게스트는 이기광이구나. 게스트는 이기광이구나. 맞는 말이니까요. 예, 그랬구나. 아, 2011년만 연주준이었구나. 네, 2012년부터 이제 이기광이구나. 네, 그렇죠. 그래도 형편이에요. 갑자기 형편이에요. 아, 두 분이. 우리 동훈이. 아, 네. 챙겨주네요. 네. 아, 재밌네요. 아, 학창시절 바른 글씨상을 수상을 했습니까? 아, 예. 초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수상했어요. 바른 글씨를 정확하게. 잘 쓰는 거. 자, 여기서는 거짓말 할 수가 없네요. 예, 다 확인합니다. 아, 이걸 아, 저희가 랭킹을 하는데 윤두준 군이 직접 성심성의껏 본인의 글씨체로 글씨 써주시면 됩니다. 글씨는 근데 뭐 남자인데 되게 여자 글씨처럼 이뻐요. 알겠습니다. 그럼 랭킹을 하는 동안 다음 멤버만 해볼게요. 자, 우리 이기광 군입니다. 네. 170.5. 본인이 끝까지 우기고 있어요. 170.5. 어떻게 할까요? 아, 뭐 점 5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170은 넘는 것 같아요. 170. 1. 170. 그냥 171을 해. 171에서 170 사이죠. 아, 귀광이 왜 올려줘요? 에이, 귀광이 컸잖아요, 또. 내가 보니까 작년보다 우리가 훨씬 컸거든요. 네, 맞아요. 아직 성장판이 열려있는데. 네, 계속 갈 거야, 계속. 잘하고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별명이 벗기광이에요? 별명...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딱히 그게 막 있는 게 보세요? 아닌데 차에서도 초반에 데뷔 초반에 이제 무대에서 약간 그 복근을 유지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근데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샤워하고 딱 나왔는데 거울에 내 몸 보잖아요. 야, 그렇지. 아, 내 몸 참 이쁘다라고 생각한 적 있어요. 맞아, 맞아. 우리도 그러니까. 옛날엔 이제. 에이, 아까도 저한테 이렇게 막 줌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야, 악마 보이지? 악마 보이지? 그래. 아, 그래, 그러면서 왜 그래요? 아까 그랬잖아요. 악마 보이냐고. 동훈 형, 동훈 저한테 그랬잖아요. 형, 저도 악마 있죠? 저도 악마 있죠? 예, 악마요? 그러니까 등 운동을 많이 하면 악마처럼 이렇게 등에 이렇게 근육이 생기게. 악마처럼. 본인 몸 중에 어디가 제일 예뻐요? 저요? 아, 제가 생각했을 때가 아니라 이제 남들이 봤을 때 네, 가슴이 남들 어떤 분들이 이렇게 기광군을 아니 그러니까 남자분 운동을 같이 하는 남자분들이 봤을 때도 그 몸에 비해서 제가 가슴이 좀 큰 편이에요. 이게 잘 자리 잡았네. 네네, 가슴이 약간 딱. 팬들은 치골이 또 그렇게 좋다고. 아, 예, 네, 맞아요. 이거 하면 치골이라고. 여기가? 네, 여기. 어떻게 치골을 보여주죠? 남자답게 참아봐요. 아, 여기 진짜 웃기다. 야, 잘 먹네. 야, 너 이걸 안 먹냐? 야, 이걸 안 먹냐? 이게 뭐야? 진짜로 안 돼. 하나, 둘, 3에서 놀잖아! 비스트. 이게 비스트예요? 엉청이. 저희가 옆으로 하고. 어, 그럼 주나 나.